네, 디폴트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값을 디폴트로 주는 방법이죠. 예제가 나와있습니다. example에 func 해서 p1부터 p4까지 있는데 p2와 p3가 지금 현재 디폴트 값으로 2와 3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조금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랑 좀 다르죠. equal 기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백슬러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딩된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경우 만약에 func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개의 펑션을 지금 멀티플 클로즈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여러 개의 클로즈, 멀티플 클로즈로 이렇게 작성할 때 두 번째 거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죠. 왜? 첫 번째에서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같은 경우예요. 보시면은 조금 전에 달랐던 거는 이번에는 두 번째 아예 P2가 아니라 그냥 99라고 값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 컴파일 에러가 뜹니다. 어떤 내용의 컴파일 에러가 뜨는지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펑션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다 걸리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 재밌는 것은 세 번째 이 엑서사이즈가 상당히 재밌는 엑서사이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대로 복사를 해서 VS 코드에다 담고 같이 한번 보죠. 요런 형태예요. 자, 이번에는 펑크로 세 개입니다. 세 개의 똑같은 펑크인데 아규먼트가 쭉쭉 주어져 있죠. 그런데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헤드만 있고 바디가 없어요. 그죠? 여기 아니죠. Only header. head without body. 그런 펑션입니다. 그죠? 두 이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p2로 주어졌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두 번째는 p1, p2인데 p1이 리스트인 경우에 이게 이제 수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p2 값은 디폴트 값이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 p1이 리스트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실행되죠. 이게 실행되고 마찬가지에 p2의 디폴트 값은 여기에 실행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것을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면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99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99 여기 들어오죠. 그리고 p2 값은 123. 내용은 you passed in 이렇게 되죠. you passed in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9와 캐시입니다. 99와 캐시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서 걸리게 되죠. 그리고 p1은 99고 p2는 123 해서 여기에 실행되었죠. 그죠? 세 번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이니까 여기서 걸리죠. 걸려서 p2 값은 123을 리스트입니다. 나왔고 다음에 이번엔 값을 독을 줬어요. 독을 줬으니까 123을 대치해서 you said 독이 되죠. 그죠? 독 뭐라고 나오고 뭐 p1 값은 뭐 리스트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다른 데는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것이 이 문장이 없고 여기에 p2 equal 이렇게 123으로 들어갔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딱 떠오르는 느낌은 얘는 호출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가 웬 이하설이 있네? 가드가 있죠. 가드가 있으니까 p1이 리스트인 경우에만 얘가 호출되고 그때 p2의 디폴트 값은 123이 된다. 요거는 감이 오죠. p1이 리스트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까? 여기서 걸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걸리는데 p2 값은 디폴트 값이 없죠. 그죠?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 에러가 뜨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 들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다 이전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값이 나오는데 여기 워닝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펑크라고 하는 데프 펑션은 아규먼트가 두 개이고 그리고 멀티플 클로즈입니다. 멀티플 하죠. 하나, 두 개. 그죠? 그리고 또한 디폴트 밸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하고 있죠. 그죠? 이 경우에는 디폴트 밸류가 헤드에 디파인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적어놓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적으라고 돼 있잖아. 이거는 뭐죠? 이전에 우리가 지금 바꾸기 전의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동작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저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기서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P2 값이 여기 있는 P2 값이 여기도 전달이 돼요. 디폴트 값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작은 되고 있어요. 동작은 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워닝이 떠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전의 모습, 바꾸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요 모습, 요 모습이 되나요? 요 모습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뭐가 제 생각에는 뭔가가 조금 어색하다.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언어상의, 언어의 설계상의 어떤 아직까지 뭔가 지금 이 엘릭스라고 하는 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 어랑 언어가 나온 지가 10년인데 이제 8년인가? 8년쯤 됐는데 아직 뭔가 좀 어색한 느낌. 엘릭스가 나온 지가 그렇게 시간이 안 돼서 그런가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같이 하나 보도록 하죠. 연습 문제 I'm thinking a number between 1 and 1000. 1과 1000 사이에 숫자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guess actual range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guess actual range 해서 이런 펑션을 한번 작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펑션을 작성해서 첩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모듈 네임은 첩을 하고 펑션은 guess라고 하고 argument는 이렇게 이거는 range죠. range를 받도록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땅땅땅땅땅땅 되도록.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다가 500, 뭐, 몇 번을 573을 넣는다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서 573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펑션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좀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프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이용을 해라. 돼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여러 개의 헬프 펑션을 만들고 그리고 additional parameter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있는 헬프 펑션들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펑션을 여러분들이 한두 개만 작성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펑션들 간에 데이터가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면서 목적한 바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힌트 하나 더 있습니다. div 펑션이죠. div of function a and b입니다. 그래, a와 b를 받아서 div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 요것도 활용을 하라는 것이 힌트예요. 그러니까 3과 예를 들어서 3하고 7하고 A와 B에 들어가게 되면 div를 넣게 되면 뭐가 되죠? 5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guardClose, guardClose도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턴매치, 패턴매치를 이용을 하라는 건데 여기에 패턴매치입니다. A 땅땅 B는 4 땅땅 8 그러면 A와 B에 4와 8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규먼트 파이, 그러니까 파라미터 타입을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힌트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헬프 펑션들을 몇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프라이빗 펑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프라이빗 펑션은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서 약간 다뤘던 내용이에요. 보통 def 다음에 p를 붙이면은 프라이빗입니다. 이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프라이빗. 여기 내에서 모듈 내에서만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죠?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죠? 플러스 이 펑션은 여기 모듈 내에서 누군가가 호출할 때 p라고 하고 그리고 f 있죠? fun에서 f 앞에 underscore 이런 underscore를 표시를 해주는 것이 프라이빗 펑션을 표시하는 한 가지 관례입니다. 관례이고 def p는 문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 펑션을 활용을 또 하셔야 됩니다. 활용을 하셔서 그래서 요 네 가지 힌트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 답을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두 시간은 좋게 잡아먹을 텐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범 답안을 같이 볼까요? 간단하게 유의할 부분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guess해서 actual range low high 이렇게 넣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equal 기호로 쓸 때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default 값 할 때 default는 equal 기호로 쓰지 않았고 그죠?
백슬래시를 이용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로우와 레인지, 요 값이 레인지, 로우와 하이라고 하는 요 레인지 값이 요 레인지라고 하는 아규먼트에 담기게 되죠. 담겨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전달하고 그리고 actual은 우리가 지금 넣는 값이에요. 273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입력한 값이 actual로 들어오게 되고 guess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내요. 뭘로 만드냐니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1과 1000 사이가 되면 5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ctual과 guess와 range 이 세 가지 argument를 가지고 guess라고 하는 private 펑션을 호출합니다. private 펑션은 이 밑에 있는 것이 다 private이죠. 얘네들은 이 모듈 안에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듈 외부에서는 guess 얘만 가지고 호출할 수가 있고 얘는 외부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273, 500 그리고 렌지는 1에서 1000 그대로죠. 근데 로우 하이에서 요것이 어디로 전달되느냐니까 처음에 먼저 액추얼과 액추얼 얘와 얘의 값이 같은지 패턴 매칭을 해 보는 겁니다. 패턴 매칭이 안 되죠. 얘는 273이고 얘는 5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 넘어오고 다음 단계 넘어와서 가드가 있어요. 가드를 보니까 guess가 actual보다 작은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00이고 273이니까 아니죠.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죠? 밑으로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뭘 하나요? low 값은 그대로 쓰고 guess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guess에서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low는 1이고 guess는 499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얘는 뭔가 뚝딱거린 다음에 이 셋 중에 하나를 호출하고 이 셋 중에 하나는 뭔가 작업을 해서 다시 얘를 호출하고 그죠? 그리고 또 뚝딱거려서 밑에 있는 애를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 중에 셋 중에 하나가 걸려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 반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넣는 값이 이렇게 넣는 거죠. 이제 273 언젠가는 actual 패턴에서 딱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 보니까 처음에 actual은 273이었습니다. 273이고 그리고 row와 guess는 500에서 마이너스 1에서 499 해서 전달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1과 499를 더한 다음에 다시 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guess는 25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00이었고 두 번째는 25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걸리나요? 두 번째 패턴에서 호출하게 되면 얘를 호출하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서 걸리게 되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삼박한 그러한 코드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언더바가 쓰이고 있는 용법을 보시면 여기 언더바가 하나 쓰이고 있죠? 이 언더바는 이 guess가 private function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private function 앞에 딱 언더바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언더바가 있어요. 여기 있는 언더바는 아무 값이나 다 좋다 하는 all이에요. all, any. any죠. 그죠? 세 번째 아규먼트가 무엇이든 이것이 매칭이 되면은 바로 이게 실행되는 겁니다. 이때 얘는 any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적으면은 underbar means any가 되고 여기서는 underbar가 어떻게 되나요? underbar means private function. 그리고 여기 또 underbar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 두 경우의 underbar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unused variable 혹은 identifier. variable이란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니까 variable은 말은 말 그대로 변한단 말인데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identifier 그럼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때는 이 row라고 하는 이 identifier는 내가 쓰지 않겠단 말입니다. 밑에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쓰지 않더라도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이 엘릭스가 나한테 경고 워닝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이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한테 굳이 워닝을 던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